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건강 10계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강 10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또 전인적인 건강, 바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생기가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독일 내과 원장이며 전인치유교회를 담임하는 박관 목사입니다.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건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병이 없고 또 허약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검사를 해보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심지어는 간암 말기까지 갔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간이라는 것은 그 통증이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검사를 하고 또 어떤 다른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는 간암이 말기가 돼도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 수치도 정상이고 심지어는 간암 표지 검사도 정상인 경우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간암의 크기가 벌써 말기 상태에 온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약하다 이것은 그 몸이 약하고 매사에 힘이 없고 피곤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또 검사를 해보면은 사실은 뚜렷한 그 질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해서 병과 약한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마음이 편안하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참으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된 성전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항상 생기가 발랄한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또한 영적으로도 활기차고 하나님과 교통함과 기도함에 있어서 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사실 시대적인 배경과 요구를 따라서 이것이 달라왔습니다. 그 원시 시대에는 의식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물건을 돈을 주고 사면은 간단하지만 그때는 직접 수렵을 통해서 또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삶고 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또 옷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잠을 잘 수 있는 토구를 만들고 스스로 그 허약하지 않는 상태, 몸이 건강하면 이것을 건강으로 간주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가 지나고 중세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몸이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분화되고 또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한 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또 건강의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몸과 마음과 또 사회적인 평안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추가했다 이겁니다. 1998년도부터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그런 정의에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게 삽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평안, 쾌적함을 유지하는 상태가 진정한 건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의 IQ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IQ가 저 사람은 뭐 150이랜데 뭐 멘사 회원이래, 이렇게 하면서 IQ라는 것은 지성지수, Intelligent Quotient, 지성지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사이 와서는 참으로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EQ, Emotional Quotient, 바로 정서적인, 감성적인 그러한 지수가 높은 사람이 또한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은 MQ라는 게 있어요. MQ. MQ는 뭘까요? 도덕지수, Moral Quotient. 예. 사람이 얼마나 도덕성이 있느냐. 또한 CQ라는 게 있어요. CQ라는 것은 Creative Quotient. 이것은 창조성이 있는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일하는데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PQ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Passion Quotient. 이것은 바로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SQ라는 게 있어요. SQ. SQ라는 것은 Spiritual Quotient.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국제보건기구가 추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 사회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IQ만 높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정서적인 EQ, 감성지수가 높아서만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약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와 금세와 내세의 약속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이것은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가?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정신과학 연구소에서 참 거기에는 뭐 크리스찬도 있고 힌두교도들도 있고 또 불교도들도 있고 이렇게 각 종교를 가진 사람을 모아놓고 그 뇌파 검사와 뇌 스캔을 했다 이게. MRI를 통해서 뇌 스캔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또 힌두교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떠한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뇌의 한 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뇌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Q, 바로 영적 지수가 많은 사람, 그곳에 굉장한 활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예? 여러분,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어디 외국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중국집, 짜장면, 뭐 중국 요리 만들어서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뭐예요? 전자상품 그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일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가게 되면은 교회를 짓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 성향이 많은 거예요. 아마 SQ가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높지 않나. 사실 그것이 IQ보다도 EQ보다도 SQ, 이것이 영적 지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적 지수가 높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에 탁월한 그러한 그 감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잘 유지할 것인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적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건강 10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첫째 가는 그 계명의 첫째는 뭐냐, 위생환경입니다. 예, 청결한 위생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이 유행할 때 손을 잘 씻고 가글을 열심히 잘 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암, 3대 암이라고 하는 위암과 간암과 여성에게 많은 자궁암, 이 세 가지 3대 암이 다 감염을 통해서 그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80~9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암이라는 것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약 50%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감염됐다고 해서 다 위염을 일으키고 궤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잠복하고 별로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인들에 있어서 그 위염을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그 꼬리가, 이 세 개가 달려 있어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그 위 점막을 헤집고 다니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심해지면 만성 위염으로 가게 되고, 또 만성 위염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점막이 손실되고 파괴가 되어서 위궤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궤양이 났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됐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그 유전자가 파괴가 되고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 위염을 일으키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그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뭐 술잔을 돌린다든지 또 국을 하나를 넣고 같이 이렇게 퍼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그 공동체의 문화가 물론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위생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그 세균을 감염시키기 좋고 간염 바이러스 또한 감염시키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간암의 원인이 그 B형 간염 또한 C형 간염에 의해서 만성 간염에 의해서 또한 간암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10% 정도가 간염 바이러스 보균 B형 간염.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간염 바이러스를 이 백신을 그 능동 수동 면역 백신을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간염 그 바이러스 면역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다 생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줄긴 했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성 간염이 생기고 간경화가 생기고 또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어느 한순간에 간암이 털컥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혀 어떠한 통증이나 아픔이나 피곤함도 없이 그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그 간세포를 공격하고 또 사실은 이 간염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가 사실 간염 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면역세포, 면역체계가 뭐 뉴트럴 자연살해세포라든지 B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직접 이 바이러스를 인식을 해서 그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면역세포가 간염 바이러스를 인식해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서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낫고 다시 그 발병하고 하는 것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간경변으로 가서 간암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피와 피끼리 통해서 과거에 어떤 뭐 일회용 주사기를 쓰지 않는다든지 물론 뭐 간염 바이러스가 뭐 그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것은 A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B형이나 C형은 그러한 비위생적인 어떠한 주사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 전에 C형 바이러스가 어느 몇 개의 병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 환자들이 감염이 된 사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보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재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됐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간염에 걸리고 또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자궁암의 원인이 사실은 그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의 이 자궁암 그 예방 백신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12세가 되면은 무료로 나라에서 놔주는 그러한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궁암이 많이 좀 저하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자궁암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생적인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생식보다는 끓여서 익혀서 먹는 그러한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의사협회에서 요사이 새롭게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위생을 해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 사인이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나 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그러한 주의사항.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은 청색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생체 리듬을 깨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잠자리에서 그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불면증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 것을 의사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할 때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이거 신체 활동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식욕을 또한 촉진시키고 과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좋은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2세 미만의 그 영유아는 스마트폰 사용 시에 인지 발달에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최대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러한 광채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의사협회에서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죠. 스마트폰 생긴 지 뭐 불과 한 10년 됐습니까? 또 미세먼지라는 것도 과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얼마나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담배보다도 더 해로운 것이 바로 미세먼지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주의보가 나면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 꼭 나가야 될 때는 마스크를, 또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위생, 또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생 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영적인 위생,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위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위생이라는 것은 감염도가 바이러스나 세균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해서 그것을 잘못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후메네와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미혹의 복음을 전. 예를 들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이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단 중의 이단.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악성 종양에 걸린 것처럼 퍼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악성 종양은 무한대 증식이에요. 무한대. 우리 정상세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적절하게 성장한 다음에 이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 악성 종양은 컨트롤이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끝까지, 언제까지? 숙주인 주인이 죽을 때까지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투하는 그러한 또 성격이 있어요. 그냥 사이를 뚫고 침투해서, 정상세포 사이를 뚫고 침투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동맥을 만들어서 모든 영양소를 자기 쪽으로 쫙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전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새끼들을 갖다가 혈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멀리 전이해서 유방암이 간암이 되고 또한 뼈암이 되고 뇌암이 되고 이렇게 전이돼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종양, 성경에서 말하는 종양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성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성경 공부, 참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은 너무나 은혜가 있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을 세뇌시키는 올가미를 걸어서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뭐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아닌가. 이런 그 미혹된 거짓된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떠나서 어떠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러한 것에 함부로 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감염이 이루어지는 첩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죄화로 묵상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 자기가 속한 그러한 지역교회에 충성되이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과거에 그 다미성교회라든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신혼 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또 현대에도 그러한 그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 위배돼서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다 가짜요 거짓이요 미혹이요 마귀적인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을 혹시나 만약에 들은 사람이 있거나 미혹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그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강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분 중에 그 유명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착실하게 그 청년부의 봉사를 잘하던 그러한 자매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잘 집에도 좀 늦게 들어오고 그 표정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왠지 모르게 부모와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밤에 뭔가를 보긴 보는데 드는데 그냥 밤새도록 듣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 뭐 수련회 간다고 해서 며칠 동안 안 보일 때가 있고 나중에 잠이 들었을 때 그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러한 그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단적인 말씀에 신천지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영혼이 팔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것을 이렇게 종용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디 소식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점검하면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그 기본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타락했다고 합시다. 뭐 간음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타락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 미혹된 사단의 공격에 마치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거짓된 그 영적인 그러한 미혹, 그러한 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올무에 그러한 걸린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편 128편 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바로 야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해방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희년의 은혜에 원수를 실현하시고 원수에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또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감염된 자를 고치시고 해방시키시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위생 또한 몸의 위생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 유지하는 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 건강 유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갈릴리 그 지방을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도보 여행을 하시는데 20에서 30km를 빠른 걸음으로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빠른 걸음만큼 좋은 효과적인 운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육 중에 다리에 약 3분의 2의 근육이 다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걷기만 해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근육의 3분의 2를 우리가 움직여서 산소를 태우며 하는 유산소 운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빠른 걸음이라는 것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장단지의 그 근육을 오므렸다 폈다가 하면서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태우고 근육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빠른 걸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보행의 속도, 이것은 보통 걷기보다는 3배를 빠른 그러한 속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 걸을 때 30분 이상을 걸어야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분 되기 전에는 지방이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연소가 돼요? 탄수화물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단거리 이러한 그 뜀박질하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지방이 이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해야 우리 복부 비만이 깨끗이 해결이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파워워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워워킹이라는 것은 30분 이상 걷게 되면은 360kcal 정도의 그러한 체지방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을 하게 되면은 복부 비만에서 최소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폭을 할 때 자기의 키에서 100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160이면은 100을 빼면 몇이에요? 60cm. 그래서 보폭이 보통 사람들이 약 40cm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60cm가 되려면 큰 보폭으로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0이면은 100을 빼면은 70cm. 예? 정도의 큰 보폭으로 이렇게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파워워킹의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발에 그 발바닥으로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튕겨주는 그러한 그 걸음의 자세가 바로 빠른 걸음이요, 유산소 운동이 되는 파워워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휴식도 또한 잘해야 돼요. 예. 휴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것도 휴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잠깐 낮잠을 자는 것, 낮에 잠깐 자는데 30분 이상은 자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분 이상 자면은 일의 능률에 있어서 자지 않는 것보다도 능률이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15분에서 20분 정도 소파에 기대거나 의자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일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휴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산소 운동,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빠른 보폭을 가지고 운동할 때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대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음식물에 섞여 있는 암 유발 물질들을 빠른 시간 안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배출하기 때문에 대장암과 직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유방 속에 있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빨리 배출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오래 남아있으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데, 특히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이라는 것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영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 예. 자,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점을 치고 이런 게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운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그 군대 백부장이 이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성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지만은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의 양식이 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신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달하는 송신소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교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호흡. 바로 기도의 호흡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운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영적인 운동 중에 중요한 것이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러한 것이 또한 영적인 운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전도를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난하고 또한 병든 자들을 돌보고 또한 찾아보고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오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미혹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을 만지고서 그 석탄 가루에 그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상과 접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마치 그 정한 동물처럼, 여러분,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정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가 그 물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여서 물살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우리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성에까지 도달하도록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고, 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칠천을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휘둘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